둘, 셋. 개찰 티켓. 안녕하세요. 모모랜드입니다. 나인입니다. 제인입니다. 나인입니다. 세븐입니다. 주인입니다. 랜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호. 스시도 그리고 떡볶이. 마라탕. 일단 이 화반은 최근에 회식할 수 있을 때 마지막으로 먹었던 맞아요. 음식이어서 되게 인상이 깊게 남은 것 같아서 소울푸드로 꼽았습니다. 저희가 숙소 생활을 했을 때는 떡볶이를 항상 자주 시켜 먹었었던 맞아, 것 필수 같아요. 필수 연습생 때도 열심히 먹었던 거의 얘한테 미쳐 있었어요. 맞아요.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아, 떡볶이 먹었거든요.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생겼어요. 저희 동네에 학교 끝나고 매일 친구들하고 이 떡볶이를 먹으러 다녀가지고 그게 이 동네거든요. 아, 어, 맞네요. 동네 제가 이거 제가 여기 중학교를 나왔거든요. 여기 떡볶이 있네요. 전설의 떡볶이거든요. 젠시랑 제가 엄청 꽂혀가지고 이걸 일주일에 세 번씩 막 먹고 막 이랬었는데 먹기도 편하고 원하는 것만 이렇게 쏙쏙 골라 먹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전 사실 어젯밤에도 먹었어요. 초밥에 미쳐있을 때가 있었어요. 맞아요. 일본 다 같이 가서 팬미팅하고 이랬을 때도 100개 판인 거예요. 네, 100개 판을 저희가 다 먹어가지고 네. 근데 저희가 부족하다고 이거 더 먹을 수 있냐니까 이걸 다 드셨다고요?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 맞다 그랬구나. 꽂히면 계속 그것만 먹는 거 같아요. 마라탕도 엄청 꽂혔잖아요. 마라탕도 그랬어요. 유행이 오기 전이었어요. 그래서 그때 나한테 안 먹었을 때 나한테 안 먹었을 때 이게 뭐지? 이러고 막 봤는데 마라 샹궈를 맨 처음에 언니가 저한테 입문을 시켜주셨는데 맞아. 아, 마탕을 먹고 싶다. 그러면 브리아를 가야 되고 계란볶음밥과 같이 먹고 싶다. 그러면은 하이디라고. 제일 많이 멤버들하고 먹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미니 음식들을. 다 양이 좀 커가지고 멤버들이랑 다 같이 있을 때 먹어야 되는 게 기회여가지고 멤버들이랑 다 같이 먹는 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. 진짜. 맛있지 않아요? 아니 감동받아. 다 잘 먹어요. 반응한 사람. 마라탕 같은 거 해봤는데 너무 짰어요. 초밥 만들어 보신 사람?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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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인터넷 열심히 찾아봐서 진짜 초밥을 만들었어요? 성게알 사가지고 아~ 성게알 초밥을 이렇게 아 맞아 낸싱 성게알 되게 좋아하지. 근데 떡볶이는 다들 초등학교 때 만들어보지 않았나요? 아, 맞아요. 기라 씨는 간장 떡볶이 만들었어. 간장 맛있어. 커거는 중국에서도 먹어봤고 대만에서도 대만 허거도 먹어봤고 마라탕도 먹어봤는데 많이 다른가요? 아, 아니 별로 안 달라. 근데 만드시는 분들 다 중국 아 맞아. 아, 속이 좀 아플 수도 있으니까 스시부터 먹어볼까? 다른 사람이랑이 저는 부모님. 네. 저랑 입맛이 제일 잘 맞아요. 저희 부모님. 원래 저 지점에서는 저 지점에서 파는 치킨 너겟이 있어요. 그 치킨 너겟이 달라. 그 생각을 해야 돼요? 네, 네, 무조건. 먹어줘야 돼. 디저트.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. 빙수. 아이스크림. 케이크. 31 요거트. 민트 초코. 저는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습니다. 아, 극혐. 민초를 싫어하는 사람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. 왜 치약을 먹지? 치약은 아닌데. 치약도 맛있어요. 김치찌개? 김치찜. 김치찜, 김치찌개 이런. 아구찜, 아구찜. 아, 아구찜. 김밥. 김밥. 어떤 김밥? 참치김밥, 소세지김밥. 소세지김밥이랑 참치김밥 저희가 항상 스케줄 할 때마다. 그 되게 유명한 그 김밥집 있잖아요. 맞아요. 그 항상 연예인 차가 서 있다는 김밥집으로 유명한 데가 있는데 거기 소세지김밥이 진짜 맛있어요. 저는 활동할 때 오히려 더 잘 먹는 거. 더 잘 먹고 더 살이 잘 쪄 있어요. 활동할 때 살이 찌는데. 이거 활동 전에 해요. 활동할 때는 춤추고 해야 되니까 힘들어서. 근데 우리만 그런 거 같아. 활동 똑같이 먹으면 먹기도 하고. 일주일 내내 맛있는 것만 먹고요. 맞아. 활동기 때는 한 일주일에 세 번만 맛있는 거. 다이어트가 없네요. 데뷔 초에는 진짜 항상 샐러드를 먹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예전 데뷔 초에 비해 다들 양이 조금 줄어서 맞아. 근데 먹는 거에 비해 그러니까 옛날보다 적게 먹는데 옛날보다 살 쪄. 아, 저 먹고 맨날 봐요. 그거는 먹방 같은 거 있어요? 저는 그냥 만약에 어떤 음식이 땡긴다 그러면 그걸 검색해요. 전 대리만족이 되는 편이어서 다이어트 저도. 했을 때 항상 그걸 보면서 잠이 드는 게 제 일이었어요. 그래서 아침까지 쭉쭉쭉쭉쭉쭉 완전 받는 보면 절대 안 돼요. 너무 먹고 싶어. 더 배가 꼬르륵 하고 하긴 하는데 맞아. 그래도 재밌고 먹는 얘기가 너무 행복해. 맞아요. 아, 저 그거 있어요.
그 진짜 유명한 짤인데 그 치즈 막 치즈분수? 치즈분수 치즈랑 그 사이가 안 좋으신 분이 계시던데 저는 저 떡볶이 먹방 하시는 분 중에 퍼먹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그분 거 보고 그래요 디저트 같은 것도 진짜 좋아하는데 여수 언니 정혜영 그분 빵을 진짜 잘 드세요 제가 진짜 좋아하시는 유튜버입니다 요즘 새로 다시 올라오기를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케이크에 우유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숟가락으로 퍼드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거 진짜 대박이에요 그거 대박죠 대박 사건 제가 좀 찾아가는 스타일 연습생 때나 데뷔 초 때 아침에 시간 있으면 일찍 일어나서 막 맛집 가서 먹고 오고 막 이랬는데 진짜 부지런해 데뷔하고 나서는 좀 근데 재인 언니가 데리고 가면 진짜 다 맛있어 맞아 어 다행이다 저 요즘 하는 거 있어요 저 보석 십자수라고 아까 그것 때문에 좀 목이 요즘 아프거든요 근데 많이 녹음해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목이 아픈데 근데 진짜 시간도 잘 가고 아침 6시까지 앉았어요 그거 하다가 아 진짜? 드라마 넷플릭스 왓챠 뭐 그런 스위트홀 스위트홀 너무 재밌어요 스위트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정의의 집도 재밌어요 정의의 집도 재밌고요 저는 게임이에요 제가 못하는 걸 알아서 욕을 먹어도 사실 딱히 타격을 받진 않는데 그냥 마음 같지 않을 때? 네 저는 네일을 바꾸는 것 같아요 페리도 제가 다 하고 맞아 저는 어마어마해. 저 그 생각 들어요. 노래가 되게 희망찬. 맞아. 진짜 희망찬 노래. 가사가 다 뭔가 되게 힘을 준다 이런 느낌의 곡이었어가지고. 저는 콘서트 하고 싶어요. 진짜 팬들 앞에서 무대를 안 한 지 너무 오래서 거의 1년 됐거든요. 저희 대표님이랑 회식을 해본 적이 많이 없어요. 우리 회식 그거였지. 고기 많이 먹는 거. 맞아요. 사이다도 먹고 소주도 먹고. 감자도 안 드시고. 진짜. 이제는. 좀 편하게 회식합시다. 대표님! 사랑해요? 소원한 거 있어요. 뭐야? 고발할게요. 저희는 회식을 진짜 안 해서 잘 했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많이 썼다는 거예요. 진짜 그 비싼 일식집에서 비싼 일식집에서 몇 백만 원 썼다는 거예요. 저희도 그렇게 해주세요, 대표님. 하나, 둘, 셋! 짜잔! 뭐야? 바다! 구멍! 야, 너 구멍 아니었어? 나 구멍이네. 아! 반수. 나 혼자 틀리고 있는 거 같아. 김치찌개. 몰래. 오. 허, 후라이드. 여름이에요. 맞추신 거 아니야? 크림. 둘, 셋! 맥주. 맞춰줬다. 강아지. 콜라. 와, 드디어 맞았어. 집밥. 밥. 닭이요? 김머리 초콜릿 감자 오 과자류 감자만 먹어 맞아 립스틱 저군요 이게 3일 방세기 인터넷 쇼핑 아 저는 인터넷 쇼핑 많이 혼나온 거예요 더보기 없다 야행성 사랑 풀메이크업 오 민낯 디카프리오 강동원이지 성진기 아이언맨 여자 맞은 것 같은데? 저희 한 15개 맞았어요 13개 21 뒤에 갈수록 너무 잘했어 저희 리워드가 다 먹고 나서 언니한테 이렇게 맞아. 디저트를 먹고 싶네 맞아 이랬는데 센스 해외 팬분들은 물론이고 한국 팬분들도 지금 만나지 못한 상황인데 이렇게 서로 마주하지 못하니까 메리들의 힘이 진짜 정말 대단했구나를 되게 이번 활동으로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다음 컴백 때는 꼭 괜찮아져가지고 팬분들이 저희 무대를 실제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살면서도 되게 힘든 부분이 많을 거라고 느껴서 그 일상이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2021년에는 모두가 좋은 일만 가지겠으면 좋겠고 메리분들을 얼른 만나고 싶습니다 보고 싶어요